성대 여태. 저도 너무 불편한 친구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인데요. 주변에서 하도 불편하다 불편하다 몰고 가니까 불편해진 친구요. 우리 자주 보자 소혜야. 대국민 불편 고발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꽃다운 33.4세를 달리고 있는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문자가 왔는데 윤태진님은 예쁘다라는 칭찬을 지겹게 들을 것 같은데 예쁘다는 말 말고 들으면 기분 좋은 칭찬 어떤 게 있었나요? 잘 먹는다. 그건 기분 좋아요. 잘 먹는다. 잘 먹네. 약간 이런 거. 와, 술 잘 먹네. 뭐 이런 거. 저희 배텐 첫 회식 때 나온 얘기였죠. 새벽 2시까지 무한정 맥주를 들이키니까 와. 이거는 보통 정말 기분 좋게 잘 먹으면 윤태진 씨 진짜 잘 먹네요. 이러는데 네. 그때는 뭐 어떤 분위기였냐면 서로 수긍을. 윤태진 진짜 잘 먹는다. 아, 그랬어요? 본인한테 안 들리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죠. 와, 맥주 엄청 먹는다. 이런 거였죠. 그때 되게 컨디션이 좋았나 봐요. 네. 지금도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금 좋아요. 지금. 이마 광택이 네. 이렇게 반들반들할 수가 없어요. 아픈 것도 다 낫고 예.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취미로 만들었던 한복 만들기 끝났나요? 네, 새로 도전할 미션 없나? 아직은 없어요. 그림을 요즘 그리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린 거 한번 봤는데 네. 재능이 그래도 있어 보이네요. 그죠? 괜찮죠? 예. 제가 배디도 그렸었잖아요. 그래요? 그럼 어디서 보신 거예요? 존오자키 작가 그린 것만 봤는데? 존오자키 작가님. 아, 그래요? 제가 뭐 잘못 봤군요. 누구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예요? 누구냐? 뭘 누구냐? 도대체 몰라요. 모르는 니은 기억, 니은! 이 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군요. 4만 7천 명 중에 이제 여성 구독자는 한 7명 되나요? 네, 우리 쩌미들. 네. 47명 정도 되나요? 그건 확인 안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네.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그러니까요. 제 첫방도 봤죠. 라이브는 한번 했는데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열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생파하고 사실상 닫아버린 듯한 느낌인데. 끝났나요? 영상도 안 올라오던데. 뭘 해볼까 지금 고르는 중입니다. 지인 찬스부터 지인 찬스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작가님들이나 이렇게. 네. 아니 저만으로도 다들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계정이고요. 예. 나오라면 나오실 겁니까? 아, 저는 언제든지 예. 네, 초대해 주시면 예. 가겠습니다. 사실 그거 생파 라이브를 할 때 네. 윤태진 씨가 와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웠는데 맞아요. 예원 아나운서랑 강아지랑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거부하셨죠? 거의 말로는 아니 오지마 이러진 않는데 눈으로 됐어 필요 없어 눈으로 계속 얘기했어. 네.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라고 하지 왜 못 오게 했냐 왜 거절했냐 혼자 생파 하시길래 네. 나중에 한번 와주세요. 네. 아나와 함께. 네. 통재형이 맨날 소티, 뚠티, 개티만 입고 다니는데 제발 좀 그만 입으라고 태진 누나가 성재형 코디를 좀 해주세요. 배승기 아나운서요? 네. 배디는 잘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입는 편인데 가끔 뭔가 컬러의 변화를 줄 때 그때 좀 실패하는 것 같지 않나. 제가 무슨 컬러 변화를 줬었죠? 뭔가 이런 모던한 약간 이런 색이 아니라 약간 파란색 혹은 아이슬란드 유니폼을 아직도 감안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데 8%씩 네, 뭔가 그런 이런 색상에 되게 원색 엄청 쨍한 색을 입으시는 느닷없이 네. 근데 제가 아까 이거를 미리 읽고 쭉 봤어요. 메디를. 근데 형광색 운동화를 신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유행하는 게 형광이래요. 메디. 그럼 이거 제가 트렌드 맞게 신고 온 건가요? 그렇죠. 뭔가 트렌드를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른다고 해야 되는지 예. 모르겠는 네 그런 느낌. 자, 근데 이게 양말이 또 그 팔토시 색깔. 팔토시 색깔은 뭐예요? 그냥 회색이라고 하세요. 예. 약간 그런 것들이. 아 배색이 최악이다.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형광 주황에 네. 팔토시 색 양말 약간 이건 약간. 아니 사실 이게 선물 받은 거라 신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시하는 날로 딱 신고 왔는데 살짝 발을 들어서 보여줬더니 불족발이라고.
네, 하신 분들. 불족 단어를 골라서 속가서 차단하겠습니다. 매운맛 족발. 마매디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셨죠? 그래? 네. 얼굴이 불족발 색깔 됐네. 작년은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뭐라고요? 선배 버려. 네, 반말로 그것도. 안 어울려 버려 이렇게. 자기가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사준 신발 두 개 남기고 다 버리래요. 네. 그거는 그래도 흰색 운동화죠? 예, 흰색만 아, 신으라고. 그런 것들. 장폭스가 존반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얼마 전에는 한 10분 동안 제가 가만히 카운트를 해봤는데 존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10여 분 동안 반말만 하고 있어요. 제가 출근한 다음에. 아, 섞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섞지 않아요. 반말하는군요. 예, 보통 존반대, 반존대 뭐 섞으면 설렌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냥 깡패예요. 조만간 제가 한번 또 그 휘어 잡아서 네. 집 타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설거지 타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페스티벌을 많이 가셨나요? 벚꽃 축제, 머드 축제 이런 데 안 가봤습니까? 네, 안 가봤어요. 꼬막 축제, 쭈꾸미 축제. 안 가봤습니다. 전 가봤어요. 쭈꾸미 축제 가봤어요. 예. 저기 태안반도 쪽에 가면. 하필 또 쭈꾸미 축제를 나갔으셨네. 네. 태안반도 쪽에 가면 지금이 딱 좋아요. 혼자 가셨어요? 예. 거기 가면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혼자 간 게. 아니, 근데 쭈꾸미 축제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예. 괜찮, 추천드립니다. 가서 쭈꾸미 먹고 그러신 거예요? 네. 성제 축제 다녀왔네요. 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캡틴 쭈꾸미. 사람 많은 곳이면 들리는 띠로, 띠로, 아이. 수많은 협 짧은 소리들. 아, 정말 불편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띠로, 네. 띠로, 여보세요? 예. 이거는 근데. 이제 나의 무시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근데. 이번에 벚꽃 축제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벚꽃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서 꽃잎비를 만들더라고요. 커플인 것도 불편한데 벚꽃나무도 고문하는 걸 보니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벚꽃은 비 세 번 맞으면 다 떨어지는 건데 꽃잎비를 만들었다. 아, 이거는 무개념이네요.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 한번 찍어봤는데 슬로모션 기능을 해놓고 꽃잎이 바닥에 떨어진 게 그래도 꽤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한 움큼 주워다가 네. 폰 근처에서 떨어뜨리고 찍으면 굉장히 훌륭한 효과가 납니다. 이 반응이 뭐죠?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혼자는 아니죠. 제가 촬영 갔을 때. 아, 그러면 가능하죠. 제가 진짜. 얘기하면 다 혼자 하는 법은 아닙니다. 네. 저도 동료는 있어요. 네. 페스티벌에 남자들끼리만 가면 안 되나요? 추억이라도 만들려고 셀카본 꺼내서 셀카 찍는데 가끔 남자끼리 왜 저러나 싶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자들끼리 왔으면 사진도 찍으면 안 됩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했는데 본인들이 찍어놓고는 아니 남자끼리 찍으면 안 되나요? 라고 굳이 아니 뭐 안 된다고 억하심정으로. 아무도 얘기한 적 없어요. 네. 네. 고등학생 시절 경기장에서 현장 응원할 때 박주영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열광의 도가니가 되어 땀범벅이 된 사내를 얼싸안았는데 어디선가 묵은 청국장 냄새가 나더군요. 그럼 본인이 잘못한 거고요. 박주영의 동점골이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아닌가 싶네요. 와. 예. 제가 중계했기 때문에 아~ 예. 아마 나이지리아전이 아닌가. 와~ 딸기 축제에서 본전 뽑겠다고 딸기를 너무 욕심내서 따는 사람들 불편했네요. 딸기를 수확해 가는 분이 있나 보네요. 이 정도면은 농활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소확행이 아니라 수확행. 수확하러 간 거죠. 네. 머드 축제엔 외국인이 많고 그들은 대부분 인싸입니다. 저 혼자 낯가리며 어정쩡. 그들과 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불편했네요. 아싸들은 그렇지 않아도 인싸가 많아서 불편한데 인싸가 수입되면 더 불편하죠. 그들은 꼭 근데 이 머드 축제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 머드 축제 이상하게 외국인 분들이 많아요. 외국에 머드가 없나?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질 좋은 머드요. 침장에 머드는 영어다. 네. 아, 머드가 영어인데 왜 머드가 없겠냐고 남이춘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머드요, 좋은 거. 아, 네. 그렇죠. 쭈꾸미는 머드 묻으면 진짜 쭈꾸미라고. 뻘 쭈꾸미 된다고. 아, 흥선대왕은 당신이 옳았어라고 하시는데. 근데 머드 축제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가보셨나요? 아니, 오늘 이거 주제 잘못 선정한 거 아닌가요? 축제 혼자 가신 분 있으신가요? 전 무슨 용기인지 혼자 간 적 있는데 놀이공원보다 더 외로웠어요. 불편했네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축제를 잘 골라서 가야죠. 재즈 페스티벌 이런 데 혼자 가면 조금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 재즈 페스티벌 혼자 간 적이 있는데 네. 왜
이렇게 혼자 다녀요? 그게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메탈리카가 왔을 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혼자 이렇게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불편했던 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라디오 팀이나 SBS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PD들, 작가들 지나가는데 돗자리에서 성주야 불러요. 그러면 아 갈게요. 이런 식으로 말을 길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럴 때 누구랑 왔어? 뭐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아 갈게요. 네, 빨리 빠져야 돼요. 그래서 쫙 뒤에 가가지고 도망이네 도망. 메탈리카 형님들을 보고 싶었는데 좀 멀리 떨어져서 편안하게 봤던. 아... 혼자 왔니? 이거를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도망가야 돼요. 응솔레야. 네. 뭔가 바쁜 척하면 채팅창에 형 도망가도 다 알아. 도망이지. 윤태진 씨는 베텐하면서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겼죠? 맞아요. 예. 네. 누가 제일 좀 특친입니까? 가장 소중한 인연 베텐에서. 자, 저는 뺍시다. 저는 당연히 넘버원 윤태니까. 아. 저는 그냥 제작진들? 제작진들? 네. 오, 섭섭하게 세 명이나 있는데 들로 묶어버렸어요. 아니 왜 제작진? 기타 등등으로. 기타 등등 아니고. 예, 슬램덩크에 네. 나오는 기타 등등. 아니 모르겠어요. 서로의 마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작진들 중에 1위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아, 네. 또 들은 서운하고. 예. 배성재 외 세 명?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콧물까지 닦으니까 여기서 앉아줄게요. 제가 이렇게 막 연예인 친구들이나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아서 주로 거의 그렇게 만나고 친해지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소중하고 알겠어요. 네, 좁고 깊은 네. 어우 네. 말이 기네. 배성재 제외하면 제작진들, 게스트들, 들들. 진짜. 배성재가 들들. 아니요. 알겠습니다. 직관 갈 때면 어김없이 우리 편이 패배하는 제 친구 때문에 불편합니다. 윤태진 씨 기아 시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오, 승리 요정이네요. 그때 이겼는데. 그 뒤로 연패를 했던 것 같아요. 아, 하루 좋고. 내가 없어서 그랬구나 했죠, 그냥. 그렇게. 그럼 매일 갔어야죠.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 뒤로 4연패. 네. 맞아, 그 뒤로 연패. 그래도 그때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때 시즌에? 우승했죠. 그렇죠. 우승 요정이라고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자꾸 혼잣말하는 친구 저만 깜짝깜짝 놀라고 밖에서도 혼잣말 하던데 불편해요. 혼잣말 하세요? 네, 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집에서도? 집에서도 하고 그냥 사물이랑도 얘기하고. 사물이랑? 누구랑 얘기해요? 사물 두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을 많이 잃어버렸다 찾잖아요. 그럼 이제 얘하고 이야기를 하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찾아요? 어디 갔다 여기 왔어? 이러면서 엄마가 찾았는지 알아? 약간 이렇게. 아, 네. 그렇게. 너는 왜 항상 없어지니? 그래 항상 왜 무음이야? 정신 차리라고 약간 이러면서. 식물도 물 주면서 얘기하고 강하게 자라라 우리 집에서는 강하게 커야 돼 약간 이러면서 채팅창에 누나 병원 가요라고 하신 분 예. 상담 좀 받아봅시다. 아 그래요? 혹시 외로워서 그러나요? 아니면 원래 그 옛날부터 안 외로울 때도 그랬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냥 혼자 얘기하고 이게 여기 있었네 몰랐네 약간 이러면서 아무도 없는데? 네 집들이 갔을 때 좀 조심해야겠네요.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생일이나 뭔가 축하하는 날에 커피 쿠폰 선물하면 10분 만에 비슷한 금액으로 갚는 친구 불편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얘기했나요? 도전천국에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PD 선배가 네. 앉혀놓고 섭외를 엄청 세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전천국에 한번 나와라. 저는 한번 나가서 된통 당한 적 있잖아요. 절대 싫습니다. 네. 근데 저는 워낙 거절을 잘하는데도 그 선배는 정말 집요했어요. 이건 무조건 일단 나와야 돼로 가야 되는 네.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과자 동그란 거 초코 들어있는 그걸 까서 이렇게 주시면서 일단 먹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시간 동안 거절을 했는데 안 물러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그 자리를 나와서 그걸 한 박스를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것을 먹었는데 섭외를 거절하는 의미로 왜냐면 하루 더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내일 보자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저는 마트에서 그걸 한 박스를 사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예?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또 센스 있게 아... 예. 독한 놈 이러면서 한 박스로 독성제라고 하신 분이 네. 전 신학생인데요. 친하게 지내는 신학생 형이 너무 불편합니다. 제 질문에 대답하기 귀찮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로 일관합니다. 뭐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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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하나님 차단.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보면서 나 저 흰색 티 집에 있는데 저 아저씨 타노스 닮았어. 남잔데요. 여자 옷 입고 다니는 친구요. 돌핀 쇼츠 입고 캠퍼스 돌아다니고 수업 들으러 오는데 옆에 있는 제가 너무 불편해요. 돌핀 반바지인가요? 아주 짧은 반바지? 근데 여성들이 입는 것만큼 핫팬츠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니네. 여자들이 입는 거네. 근데 왜 돌핀이라 그러죠?
돌고래와 입으면 무슨... 돌고래 같아 보여서 그런가? 예? 돌핀 팬츠는 영어로 돌핀 쇼츠 또는 라빠바지라고 한다고 한다. 이 제품을 처음 만든 회사명이 돌핀이라서 돌핀 팬츠가 되었다고 한다. 친구가 봄, 여름만 되면 운동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어설픈 몸자랑을 합니다. 또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그리고 꼭 물어보죠. 내 몸 어때? 불편해요. 그렇죠. 남중남고 출신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뭐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나 어때? 이러면서요? 예. 그냥 오히려 보여주는 거지. 뭐 네일 아트를 하고 나 오늘 네일 했다? 나 오늘 염색했다? 그게 되게 빅 이벤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립스틱 산 거야? 이러면서 대화가 막 되거든요. 뭔가 스몰 토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나 이마 광 난다? 뭐 발랐어? 물광이야 불광이야? 이런 거. 오늘 컨디션 좋네? 뭐 이런 게 이제 베텐러들의 스몰 토크 방법이죠. 네. 기껏해야 남자들이 이제 살짝 아는 척하는 게 그거죠. 뿌염했나? 그쵸. 아니면 아니구나. 이래도 뭔가 전문적인 질문한 것 같은. 뭔가 관심 있어 보이고. 예. 멋있는 헛스윙. 그게 무슨 멋있는 헛스윙?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볼에다가 헛스윙한 느낌이 아니라 뿌염했나? 아니구나. 뭐 이 정도라면 살짝 빠져도 있어 보이는 헛스윙인데. 루킹 삼진보단 스윙 삼진이 낫다. 제 철학입니다. 뭐라도 던져본다. 휘둘러본다. 뿌염? 아닌가? 아, 헛스윙이네. 공 안 던졌는데 혼자 스윙. 투수, 뭐야? 공 안 던졌는데? 제 친구는 전화 받을 때마다 여보세요? 대신 사랑과 웃음과 재치가 가득한 누굽니다. 하면서 전화를 받아요. 왜 그러시죠? 왜지? 아니, 이거 너무 웃기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대요. 행복전도사. 그러니까요. 사랑과 웃음과 재치가 가득한 윤태진입니다. 예. 이렇게 받아요. 상담원이신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아, 관종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요즘 세상에 뭔가 좀만 튀면 관종 취급을 받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페스티벌에 오면 꼭 인싸가 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랑 사진을 올리기 위해 축제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제 친구가 있어서 고발하려고요. 벚꽃 축제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예, 빨리. 이 벚꽃 배경으로 사진 찍어야지. 거기서 나 좀 찍어봐봐, 빨리. 더 찍어봐. 벚꽃이랑 나랑 다른 것들을 좀 찍어봐봐. 야, 내가 저기서 달려올 테니까 스냅사진 느낌으로 찍어와. 빨리. 보자. 야, 이게 뭐야? 너무 살찌게 나왔잖아. 다시 찍어, 다시. 잠깐 조용해서 보면 브이 눈 감고 뽀뽀 느낌으로다가 윙크 브이 꽃 옆에서 귀엽게, 예쁘게, 섹시하게. 아우, 좋아. 아우. 사진 찍었으면 뽀샵을 해줘야 되거든. 톤도 좀 바꾸고 잡티도 좀 다 지우고 뽀샵을 다 하면 SNS 올려야 돼. 뭘 올릴지 고르고 이모티콘 고르고 해시태그 달고 장소태그 올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잠깐만. 벚꽃 축제에 와서 벚꽃은 안 보고 계속 SNS에 사진만 올리는 친구. 이게 축제를 즐기는 건가요? 이야... 연장을 사용하면서 네. 음악 타이밍까지 맞춰서 연기하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 뭐라고 하려고요, 벤디? 이게 바로 수신료의 가치입니까? 아, 정말! 아니에요. 수신료의 짬을 먹고 오니까. 와, 아니에요. 역시 수신료 여신의 연기를 원래 하던 대로 했어요. 이 정도면 뭐 박펠레는 상대도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자, 다음 주는 주제를 뭘로 할까요? 다음 주는요. 부심맨입니다. 허세 불편 사연인데요. 축구 부심, 중계 부심, 노래 부심, 춤 부심, 각종 부심을 부리는 허세 불편 사연. 세상에 중계 부심을 갖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왜 여기 사례에 중계 부심이 있죠?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소등 갑니다. 소등 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감사합니다.